안녕하세요, 유현경입니다. 네, 우리 지난번에는 연산학습, 연산 문제집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는데요. 이제 연산 문제집에 대한 고민이 좀 낮아지면 다른 고민이 또 생기죠. 학교 진도랑 맞춰서 뭔가 문제집을 사야 될것 같은데. 뭔가 이제 학원을 안 다닌다면 집에서 그래도 한권 정도는 푸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우리 아이는 뭘 푸는 게 좋을까? 그래서 또 서점에 가요. 그러면 문제집이요, 난이도부터 시작해서 하나의 어떤 뭐 센수학이다라고 하는데, 거기에도 개념센, 라이트센, 그냥센, 그다음 최상위센, 이렇게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부터 하는 게 좋을까, 또 어떻게 고르는 게 좋을까를 같이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선행을 나랑 같이 방학 동안에 할 거다. 다음 학년도 거를 잠깐 좀 미리 맛보기를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너무 두꺼운 걸 하는 게 좋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방학 동안에 끝내야 되는데 엄마 욕심에 아, 이 두꺼운 걸 우리 아이가 다 해내겠지? 절대 못합니다. 방학 한달 동안 우리 할게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그한 권을 아이가 어떻게 다 하겠어요? 근데 저는 아이한테 그 성취감을 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방학 때 엄마표로 선행학습을 딱한 학기 분량을 하겠다라고 할 때는 한 학기 그 방학 동안 할수 있는 그 양을 선택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개념을 확실하게 잡고 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제가 좀 애용했던 문제집은 저는 신사고에서 나오는 센수학인데요. 그래서 개념센을 주로 이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개념센에는 개념에 대한 그말 그대로 개념에 대한 정리가 되게 자세히 나오고 그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예제들이 나와요. 그리고 약간의 조금 업그레이드된 실력 문제들과 유형별 문제들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홈스쿨링으로 할 때, 엄마표로 한 학기 분의 어떤 선행을 할 거다라고 할 때는 저는 개념센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이제 학기가 시작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저번에 선행한 걸로 우리가 다 아이들이 이제 퉁쳐지진 않잖아요. 자, 그러면 뭔가 라이트센이든 그냥 센이든 하나 결정하시는 게 좋겠죠. 저는 수학 문제집은 너무 쉬운 건 하지 마라 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너무 어려운 거 하다 보면은 아이가 길을 잃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도 경험 있죠. 공부하다가 내가 너무 어려운 문제를 풀다 보면 내가 이거 뭐 하고 있는 건지 모르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초등학교 수학은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너무 쉬운 문제만 자꾸 반복해서 풀다 보면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냐면 네,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고난도 문제에 대해서 도전하려는 마음을 많이 갖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아이가 어느 정도 개념도 확실하고 그리고 학교 수학에서도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고 할 때는 라이트센보다는 그냥센 문제집을 실제 명이 그냥센은 아니고요. 앞에 아무것도 안 붙은 센수학이에요. 그걸 선택해서 A, B, C 단계가 있는데 저는 뭐 개념이 확실하다면 A 단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B랑 C 단계를 반드시 하는 것. 특히 C 단계는 아, 요 정도는 뭐 우리 아이가 경시대에 볼 것도 아닌데 뭐 여덟 문제 이거 안 풀면 안 되나?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저는 C 단계를 꼭 하고 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어려운 문제를 스스로 풀어냈을 때 성취감도 느끼고 중학교, 고등학교 갔을 때 어려운 문제를 아무렇지도 않게 한번 풀어볼까? 라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과 함께 공부를 하면서 사실 저는 저희 아이들을 학원을 보내지 않았어요. 저희 집 아이들을. 수학학원을 보내지 않았는데, 요거는 조금 특수한 경우인 게 제가 전공이 물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고등학교 2, 3학년 수학은 문제 없이 풉니다. 네, 그래서 저랑 같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안 보내는 거지, 정말 도움이 필요하다면 학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혼자 공부한 아이들 너무 좋지만, 어느 부분에서 약간 어려움이 있냐면, 혼자 공부하다 보면 시간 관리가 좀안 돼서 시간 안에 풀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려운 문제를 보전하지 않았던 그런 경험도 있고요. 또 혼자 계속 답을 왔다 갔다 하면서 풀어서 공부 습관이 안 좋은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희망은 될수 있는 한 수학 학원을 안 보내고 엄마와 함께 집에서 같이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세 가지. 시간 안에 푸는 거. 네. 그다음에 어려운 문제 도전하는 거. 답지 왔다 갔다 하면서 안 보는 거. 네, 이러면 네, 어떤 좋은 학원 다니는 것보다 더 좋은 효과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문제집을 선택해서 공부 습관을 잘 들이고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도 도전하는 그런 성취감을 같이 준다면 아이들이 충분히 자기 주도적으로 실력을 쌓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다음에는 그러면 우리 또 고민 있잖아요.
아, 우리 중고등학교 가면 다 서술형으로 한다는데. 또 초등학교 1학년부터 서술형, 논술형 수학이 나와요. 그러면 이거는 따로 준비를 해야 되나? 문제집만 풀어도 되나? 또 사고력은 어디까지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있으시잖아요. 그 고민을 또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